이렇게 완벽한 아내를 보내신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뭐 명문대, 학벌, 성공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장로로 세계 선교를 팍팍 하면 안 됩니까? 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항복하고 내려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에서 드디어 제 꿈은 이루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제 가장 부자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제가 한 30초 정도 잠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좋으신 아버지, 오늘 무익한 종 십자가 뒤를 감춰주시고 절대로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저를 살리신 예수님만 드러나고 모든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억해서 예수님만 아주 아주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 아버지 무익한 종 십자가 뒤를 감춰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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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저희 집안은요, 네. 아, 불교 플러스 무속 플러스 온갖 토속 신앙을 다 믿는 집안이었어요. 사모님 집. 네, 그럼요,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적어도 1년에 한 10번 이상씩 예. 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그리고 봄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여기저기에다가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 있는 거를 붙이시는 거예요. 부적, 부적이죠. 저는 어릴 때 하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벽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는 6남매, 3남, 3녀의 막내예요. 그런데 예. 저희 형들, 누나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예. 꿈이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 네.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꿈 많이 갔죠. 그런데 저는 보통 부자가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었어요. 부자로서는. 예.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74년 네. 중3 때 미국 이민 가게 됩니다. 중3? 네, 중3 때. 네. 미국 이민 가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돈을 벌고 싶어서 네.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 중3인 네, 중3 때부터 네, 알바를 네. 뛰면서.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가서 그리고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면 돈 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돈을 벌면서 학비를 제가 충당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예.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변호사의 그런 뭐 정의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병행하는데도 어떻게 그 공부가 잘 되셨었나 봐요. 똑똑했어. 똑똑한 것보다 네. 제가 많은 분들이 볼 때 좀 얄미운 과예요. 왜? 네.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점수는 잘 나오고. 아, 제일 미워. 예, 예. 놀 거는 실컷 노는데 학점은 잘 나오고. 오, 예. 얄미우과. 예.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었군요. 근데 그거 좀 떨어졌지만 좀 얄미우과. 아, 그래가지고 그 명문대 들어갔어요. 명문대가 네네네. 그냥 네. 명문대도 아니에요. 이거 밝힐게요. 아, UCLA 예. 가셨어요. 예. 우와.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아, 진짜요? 진짜 가기 어려운데. 그럼 변호사가 되려면 예. 로스쿨을 가야 돼요. 그쵸, 로스쿨. 그래서 미국은 로스쿨은요. 4년제 학부 끝난 다음에 3년 또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돈을 벌면서 제 나름대로 뭘 했냐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었어요. 예. 특히 저기 LA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데 들어가서 일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변호사가 600명 넘었는데 근데 제가 그들 보면서 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 보니까 한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진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걸? 바닷가에, 예.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네. 멋진 데 살면서 오. 뚜껑 열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 너무 예쁜 여자친구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는 세 가지가 눈에 뿅뿅 간 거죠. 저거다, 저거다. 근데 그들 보니까 1년에 연봉이 한 3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근데 3억이 지금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때 네. 한국에 강남에 있는 집들이 아파트가 보통 5천만 원 왔었을 때 그분들이 1년에 3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이제 로스쿨 준비하고 있었었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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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로스쿨이 네. 변호사가 되는 게 한 3억 정도 벌려고 근데 하루는 제가 누워서 제가 1년을 쉬었어요. 대학교 끝나고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예. 돈을 모아서 로스쿨 준비해야 되니까 네네네. 1년 정도 쉬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하루는 누워서 잡지를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뉴욕 월가에 있는 그 많은 펀 매니저들, 그 돈거래하는 분들. 증권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기사가 나왔는데 네. 제가 누워서 보다가 펄떡 일어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 생각에는 1년에 3억 정도 벌게 되면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300억을 버는 거예요. 300억. 100배. 와. 예. 와. 그럼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네. 왜 내가 이걸 몰랐었지? 왜 내가 몰랐지?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로스쿨 가려는 걸 때려쳐버리고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증권회사 문 들리기 시작했죠. 어디로 갔어요? 뉴욕으로? 네. 그래서 뉴욕도 있고 저 LA 지사에서. 근데 이왕 들어가려면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죠. 그렇지만 작은 호랑이 굴 가게 되면 고양이를 잡아와요. 예. 그래서 가장 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가장 큰 걸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 월가에 있는 가장 큰 증권회사 문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막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은 제가 뭐였었냐면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기관 투자가라고 해가지고요. 그 많은 은행들의 돈을 제가 투자해주고 시작했어요. 예. 그것도 증권이 아니고 채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나가서 섭외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회사에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죠. 하루에 보통 20시간씩 일했어요. 20시간이요? 24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집에 오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일도 배워야 되고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새벽에 깨나서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회사 가가지고 예.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출근하고 퇴근 다 한 다음에도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예. 제가 모르는 걸 배우고 야.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억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안 됐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고 네. 너무 재밌고 근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조금 좀 저를 데려가려고 스카웃 하려고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덜컹 저한테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골든 핸드커프 그러니까 황금 수갑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저한테 부사장직을 주고 부사장? 우와! 부사장 몇 살 때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어요. 20대 중후반 20대 중후반에 네. 27살 예. 저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와. 세계적인 증권에서의 부사장직함을 예. 줘요? 27, 주고 그리고 저한테 놀라운 엄청난 예. 연봉을 연봉? 주고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주면서 와. 저한테 모든 걸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꿈이 내가 어렸을 그때,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예, 예. 꿈이 막 이루어지고 그렇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그때 참 제가 보더라도 네. 너무나 건방진 말을 했어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어허. 왜냐면 회사에 가기만 하면 그날 집 몇 채 살 거를 보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그냥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건방진 말이지만 저 수집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스포츠카를 수집할 정도예요? 뭐 어쨌든. 최고의 스포츠카 10대 미만. 미만. 네. 네네네. 그걸... 행복하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예. 돈만 많으면 명문대 나오고 네. 그리고 성공 출세하고 이렇게 떵떵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항상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너 보면 행복해진다. 예. 지금 그 모습이네요. 그런데 예. 20대 때 이뤘는데 웬걸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을 채우려고 돈을 더 벌어봤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더 비싼 차를 사도 안 되고 돈을 더 많이 써봤는데도 안 되고 그때부터 저한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히 블랙홀 같이 예. 모든 걸 갖다 집어넣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함.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 예. 허무하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미국에 중3 때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나쁜 버릇을 하나 제가 얻게 됐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미국 가서부터 제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예.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중3 때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마약을 많이 했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를 마약에 취한 상태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마약 취한 상태로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시험 치면 점수는 잘 나오고. 아니 그 생활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계속 20년 정도 이어진 거예요. 20년을 술, 담배, 마약. 예. 그래서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술도 더 많이 마셔보고 그것도 안 채워지고 마약도 더 많이 해보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아주 심각한 어떤 질병 중에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슈퍼맨 신드롬.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넘어질 수가 없다.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마약을 많이 하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회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거래하려고 딱 앉는 순간 제정신 딱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나도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잘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나는 이 정도는 나는 금방 이길 수가 있어. 컨트롤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내가 슈퍼맨 같은 그런 그 어떤 자가 도취에 빠진 거죠. 내가 사실은 맘만 먹으면 술, 담배, 마약 금방 끊을 그렇죠, 수 있어. 그렇죠. 이것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근데 그 몸이 계속 망가지지 않아요? 망가지죠. 그렇지 않나? 20년을 계속 망가지죠. 어느 정도 망가지셨어요? 제가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제 간을 다 버려서 제가 간하고 위산 역류 때문에 김치를 한 10년 동안 먹지 못했고. 그 정도요? 네네. 아, 김치를 못 먹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리고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또 마약을 너무 많이 펴가지고 제가 이게 폐활량이 없어가지고 진짜 숨 쉬지 못했고 제가 어느 정도 마약을 많이 했었었냐면요. 하도 마약을 많이 해서 저는 말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하도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실혈증이 왔어요. 뇌 한쪽이 얼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한때는 시력을 다쳐가지고 이게 안 보이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노래 지르고 어쨌든 그런 거를 지나가면서도 저는 마약을 계속해서 했죠. 머리도 빠지셨다면서요. 뿐만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옆길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앓았었고 뼈끼리 이렇게 닿는 거? 예예. 뼈하고 뼈하고 부닥치는 거를 쿠션이 없어진 거? 예예. 그런 아픔을 16년 동안 앓았었고 왼쪽 발 뒤꿈치에 이만한 암종양에서 찌뚝찌뚝하고 다녔고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원형 탈모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고 그리고 온몸 전체에 조금만 안 좋은 음식 먹으면 그 두드러기 나는 알레르기성이 있어가지고 진짜 온몸 전체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피부병에? 모두가 너무나 아팠는데 돈은 많았어요. 제가 이런 간증할 때마다 많은 분들 그러세요. 몸이 아파도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분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돈이 귀찮대 그때는. 돈이 많은 게 그래요. 돈이 벌어서 뭐예요?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낫지를 않는데요. 허리가 아픈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픈 거 안 해결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약하고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있잖아요. 지금 욥기 보는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러면은 저기 혹시 그 스트레스로 술, 담배, 마약을 하다 보면 대인 관계는 어땠어요? 대인 관계? 대인 관계도 굉장히 안 좋죠. 제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자두성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제 교만에 도취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약간 좀 무례하게 대한 적도 많았었었고 더 나아가서 제 성격이 좀 안 좋았었어요. 요즘은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자아 충만하고 혈기 충만해가지고 누가 조금만 눈빛만 그러면 그냥 바로 뭐가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것 때문에 감옥도 몇 번 갔다 왔었어요. 폭행으로? 폭행으로. 감옥을 가셨어요? 아니, 몇 번이나 가셨어요? 8번. 그게 얼마나 이어졌어요? 그 증권회사에서의 그 삶이 조금 가다가 하도 회사에 돈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나와가지고 제가 제 회사를 차렸죠. 프리랜서로? 내 회사를? 내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죄송합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본인이 슈렉이. 심각한.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어떤 반전이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확 있었었죠. 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큰 반전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조롱하고 굉장히 제가 무시했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차마 이제는 입에 못 닿겠네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제 교만에 제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악역은 다 하셨네. 그렇죠. 다 했죠. 심지어는 저한테 어떤 쾌감이 있었었냐면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이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틀리다는 것을 설득시켜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명 더 구했다. 그런 쾌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진짜. 진짜 너무 이럴 때 저는 말했잖아. 매를 벌어, 그죠? 저는 예전 모습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학벌 좋은 쓰레기였어요. 성공한 쓰레기였어요. 출세한 쓰레기였어요. 돈 많은 쓰레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쓰레기였어요. 네. 근데 네. 그 쓰레기가 재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네. 야~ 예. 재활용이 됐단 말이죠. 이거 이 표현 좋다. 거죠. 재활용. 네. 와, 최고입니다. 어떻게 재활용. 재활용을 하셨는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겠지요.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도 채워지지 않고 술과 마약과 이거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에 와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자살 시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죽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죽을까? 왜냐하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거기서 기쁨이 없으니까 그치.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네네. 행복하지 않았었으니까. 예. 그랬는데 하루는 저하고 형하고 길거리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갖고 있는 5만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고등교육 받았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찾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는데 작심 3일은커녕 3시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저와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저의 차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질문에 정답을 주시는 분을 차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한순간에 끊게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네, 1994년 6월 17일 저희 형이 그날은 제가 사실 6월 17일도 있지만 15일하고 16일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6월 15일 저하고 형하고 길거리에서 마약 장사들하고 총싸움하다가 저희 형 코옆으로 총알이 싹 비껴나가는 걸 체험했었고 저하고 형하고 그때 제 차를 제가 형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이제 편의점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 앉아있는 거예요. 앉았는데 제가 뭔가가 너무 제 삶이 초라한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봤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는 죽는 생각만 있을까? 왜 나한테는 이 좌절과 절망과 이 자살 증세를 이겨나지 못할까? 예. 도대체 어디가 나의 행복이 있었을까? 예. 그렇게 이제 앉아서 초라하게 앉아있는데 어떤 외국 남자분이 제 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영어로 Do you speak Chinese? 중국말 할 줄 아냐고 아니라고 암나차 안에서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근데 가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보통 누가 저한테 노방전도 하게 되면 제가 네, yes 그러면 그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제 안에 너무 투명하게 no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 차에 오더니 제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대고 있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Repeat after me 본인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Can I pray with you? 당신과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는 Yes가 나온 거예요 Yes라 했어요 모두 왜?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Repeat after me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로 그 단어를 제가 이것저것 써봤지만 그 16단어를 그렇게 한꺼번에 문장에 써본 거는 머리털라고 처음이었어요. 그걸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딱 하고 이분이 떠나면서 Congratulations, you're born again Christian. 축하한다고 당신은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다 꾸겨진 어떤 전단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접어가지고 차에 집어넣었어요. 앞에 드롭 컴파트먼에. 그리고 그분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저희 형이 그 편의점에서 커피 두 잔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형도 마시고 저도 마시면서 이제 차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아니, 형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커피 마시다가 엉엉 통곡을 하는데
저는 제가 커피를 흘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제 볼에 닿는데 제 볼을 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면서 속으로는 내가 왜 울지? 울 이유가 없는데. 딱 한 1분 정도, 1, 2분 울다가 딱 스탑하면서 그러니까 형이 물어봅니다. 너 괜찮니? 그래서 I'm okay, 괜찮아. Are you okay? 너 괜찮냐?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또 커피 마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안 울었죠? 전혀. 네. 근데 그 울음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모르죠. 그리고 한 1, 2분 또 있다가 또 커피 마시는데 또 엉엉 우는데 이번에는 제 안에서 제 목소리가 아닌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스탑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몸에 좀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 그게 저 형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 꾸겨놓은 거를 형한테 보여줬죠. 거기 그분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저 형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저 형이 보통 낮잠을 안 자는데 그 전날에 낮잠을 잤는데 낮잠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의 육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얘 육의 아버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저 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이분이에요. 전단지에 있던. 예. 네, 저 형도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절에서 그리고 평생 비나이다 하시다가 저하고 형이 그렇게 딱 예수를 만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6월 17일 그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6월 18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6월 19일 어머니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멋지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아들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난 믿어보겠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형, 형수, 조카들, 누나 7명이 교회 처음 발디딘 날이 1994년 6월 19일. 그런데 놀라운 게요. 제가 6월 17일 에서 만났는데 6월 19일 처음 교회 들어갔는데 그날이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에요. Father's Day. 그래서 아버지 날에 아버지를 만나셨네요. 아버지 만나러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러네, 진짜. 그때 아직도 저 잊지 못하는 그 찬송가가 있네요. 있죠. 교회들아 처음 들었던 찬송. 6월 19일 딱 갔습니다. 그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처음 교회라는 데 가본 거예요. 갔는데 너무 생소하고 근데 어디에서 찬송가가 나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이 사절인데 완전히 제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죠? 그 제목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그래서 제가 그 삶이 정말 그 찬송가가 제 삶을 완전히 사절로 얘기하는 거. 그럼 목사님 우리 그거 한번 같이 불러요. 그래요. 한번 불러봐요. 네, 그럼 제가 목소리 깨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오셨었어요. 멀고 험한 길. 그리고 그날이 벌써 26년 됐는데 그 이후로 참으로 험한 일을 험한 길을 좁은 길을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20대 증권회사 부사장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증권회사를 차렸잖아요.
그 부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나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네네. 복잡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 얼마큼 싫어하시냐면 네. 예전에 제 계좌에 보면 네. 이렇게 번호가 좀 길었어요. 공이 네, 공이, 아, 공이 좀 많았어요. 전거 일시백점만 한참 길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좀 복잡한 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예. 그래서 한 순간에 이 길든 번호를 딱 줄여가지고 0으로 만드셨어요. 다 제로? 네. 다 틀렸어요? 다 털려가셨어요. 아니, 네. 갑자기 그만한 네. 재산이 어떻게 제로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투자해서 하셨잖아요. 네. 필리핀에 저 투자 그거 했다가 그게 안 됐대요. 그게 이제 바로 전 재산? IMF 때. IMF 때? 아~ 한꺼번에 네. 깔끔하게 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싹 털어가신 네.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다가 네. 우리 저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다니시는 아, 우리 사모님 계시잖아요. 맞다. 예. 방송국에서도 세 발자국.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네네. 교회에서 3개월 됐었을 때 그때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내를. 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네. 제가 예전에 과거의 그 모습을 몰라요? 모르고 그렇지만 제가 아내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난 과거에 이런 쓰레기였다고. 왜냐하면 남들한테 듣는 것보다 예. 저한테 직접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다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네. 다 했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아내는 그래요. 지금 제 모습하고 옛날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네. 둘이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실은 네네. 어제 오늘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어제 특히 쓰레기 얘기 예, 자꾸. 근데 우리 상상이 안 돼요, 그죠? 쓰레기는 닦아도 쓰레기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 그렇죠. 놓으셨죠. 그러면 만나자마자 네. 프로포즈 하셨어요? 아니죠.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안약을 좀 사귀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남편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아내하고 결혼한 지 해수로 25년 됩니다. 25년. 네. 그런데 네. 단 하루도 안 싸웠어요.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에이, 기지마요. 어떻게 사람이 한 살면서 번도 다툴 적이 없어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면서 안 싸워요.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저 같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예. 살려주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감사한 게 저 같은 사람에게 예. 이렇게 완벽한 아내를 보내주신 것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아멘. 네. 목사님, 네. 그 신학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이거는 부르심이잖아요. 네. 네. 제가 1994년 6월 17일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네. 그리고 1994년 10월 7일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제 손을 데리고 붙잡고 너무나 놀라운 걸 보여주시면서 그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신학하신 거예요? 예. 네. 아니죠. 신학하려고 이제 신대원 갔죠. 네. 가가지고 잠시 보고 아니야. 왜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야. 왜요? 저보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2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안 하겠다고. 맞아. 네. 그리고 2년 후에 네. 이제 제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예. 결혼하시고. 네. 결혼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네. 네. 2년 후에 결혼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 끝내고 예. 아, 난 또 아니야. 그러면 또 도망 다녔어요. 도합 4년 동안 하나님 예.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안 하겠다고. 왜 그랬을까? 왜 자꾸 도망 다니냐? 왜냐면 저 생각에는요. 아직도 하나님, 자아가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돈 버는 건데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로 세계 선교를 팍팍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96년 됐습니다. 96년 첫 번째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단판하려고 이제 기도원 올라갔어요. 금식하면서 진짜 저에게 부름 주셨다면 제가 오늘 진짜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단판지려고 진짜 내 주회종 돼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딱 내려놓고 이제 금식하려고 앉아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 어렸냐고 하나님 제가 있는 걸 다 드릴게요. 제 돈, 제 모든 달란트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드럽게 영어로 Brian, I don't want your money. Brian, 난 네 돈을 원하지 않다. Brian,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돈이었는데 하나님은 저같이 너덜너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항복하고 내려와서. 그래서 그때는 안 도망갔어요 이제? 그리고 또 도망갔죠.
해보시니까 네. 힘드셨어요? 제가 첫 번째 2년 도망 다닐 때보다 두 번째 2년 도망 다닐 때 그때 참 괴로웠었어요. 아니 근데 네. 공부도 해볼 만큼 해보셔서 예. 신학이 어려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게 제일 힘드셨던 거예요? 첫 번째, 네. 제가 영어를 꽤 잘해요. 믿거나 말거나. 네. 네. 그런데 신대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언어가, 모든 단어가 기분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크리스천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렇지, 도대체 그렇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영육간의 강건화 네. 뭐 이런 얘기들. 네. 예.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고 사전을 찾아봐도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 이건 내가 아니다. 영어도 아니에요. 그죠? 예, 영어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3년을 지나갔구나. 그랬는데 두 번째 도망가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네네. 모든 과정을 거의 올해를 졸업하게 됐어요. 거의. 그 단어를 네. 알게 하시고 그 다 뜻을 그냥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네.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모님이 그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할 때. 그리고 이미 이제 잔고는 제로예요. 예. 그 어떻게 사셨대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남은 돈이 딸랑 67센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700원. 700원? 그래서 성인 남녀가 700원이라는 700원. 돈이 있다고요? 교회를 정리했더니 700원 다 정리하고, 남아요? 예. 그리고 빚 좀 쌓였었고. 그래서 15년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순회 부흥 강사로 딸랑 700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난 15년 동안 네. 자비로 이 세상 진짜 너무나 많은 데 다니면서 대놓고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고 대놓고 우리 아버지 크심을 증거하고 다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그러다가 네. CTS랑은 네.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2008년에 네. 미주 CTS에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그때 CTS인지도 몰랐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LA에 있는 미주. LA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계신 지사님께서 네. 한번 방송 해보겠냐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드릴 말씀이 그분하고 아는 사이에?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분들 저 어떻게 수소문해가 저를 찾아오신 네. 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LA에서 외디오 사역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네. 외디오 방송. 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수소문해가지고 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네 방송 선교 좀 해달라고 사역을.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근데 지사님 저 지금 방송비 없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냥 어서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가지고 CTS하고 2009년 1월부터 미국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 거부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다 전광판에 뭐 하나님의 네. 부르심을. 그래가지고 그럼 미러클 나와 해가지고 실시간 전화 와가지고 전화해 기도해드리는 미러클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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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013년 한 여름 정도, 7, 8월 네. 정도에 본사에서 한국에 나와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왜요? 한국으로 나와달라고? 네. 왜요? 아. 저는 미국에 지금 산 지 40년 되고 다 정착되고 부족함도 없고. 가족 다 있고. 다 있고. 한국에 제 연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언어도 영어가 훨씬 그렇죠. 편하고. 그렇죠. 왜요? 근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제가 나갈 이유를 달라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가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결국 안 나가고 안 나가다 보니까 2014년 1월이 됐습니다. 1월 됐는데 미국 LA 보면 LAX가 있어요. 미국 그 국제공항. 거기에서 이제 하이웨이 타고 고속도로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뭐가 있는데 하룻밤에 누굴 제가 떨어뜨리고 올라가는데 엄청나 큰 전광판에 까만 데다가 그때 미국 C차, 그러니까 캐딜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 이름이 CTS예요. 그런데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밤에 운전하고 있는데 까만 전광판에 흰 글자로 C, T, 네. S, E, 0, 1, 4 그다음에 CTS 2014 빵!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하고 안 해고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리고 집사고 그다음 전광판을 네. 하나님의 사인으로 쓰셨네요. 예, 예. 그 다음 달 다 정리해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 시청자 입장에서 콜린과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네. 생각나는 사람도 많죠. 많죠. 네. 너무나 많죠. 네. 대표적인 분? 대표적인 거 물론 당연히 심선배 성도님. 심선배 네, 다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그저 무속인이었다가 네. 지금 너무나도 오히려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시고 예. 또 어떤 분은
45년 동안 우울증 약을 드셨다가 고침받지 못했다가 연결돼가지고 며칠 만에 깨끗이 치료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 그분이 여호와 증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분들 그것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진짜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새 유튜브 방송도 같이 하시죠? 맞아요. 2005년 2월에 그때 유튜브가 시작됐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올해 7월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컬링이 끝나자마자 자판기라고 시작했어요. 네. 자판기가 뭐냐면요. 뭐예요? 간단하게 해서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해답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해답. 기도해답. 자판기. 그렇죠. 아, 저한테는 잘 졌다. 이 자판기가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기도해답도 있지만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 꾹꾹 눌러보세요. 찔러보세요. 누를 때마다 오지겠소. 어떤 상황에도 오지겠소. 그러니까 제가 자판기에 돼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생명의 가장 큰 축복은 오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판기 돼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자판기를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한 달 됐는데 지금 동시 함께 하시는 동시 시청자가 3천 명이 넘어요. 전 그분, 세계. 네, 그렇죠. 전 세계. 디모데전서 4장 5절.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컬링 같은 기도 시간 그리고 자판기는 말씀 시간. 그래서 한꺼번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직 예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프로그램 우리 저기 CTS 봉집회죠. 봉집회. 그거는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은 저 이렇게 모이진 못해요. 그렇죠. 지금 3월부터 저희가 비대면으로 무관심으로 가시는데 그때도 와 저는 우리 저 지하 2층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들어오시는데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서 오세요. 네. 전 세계에서. 네네. 어마어마하게 오세요. 어마어마하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간증들.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목사님조차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 목사님 아마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 보셨어서 건져 주신 그 감사가 그 느껴지신 거죠. 저에게는요 제가 쓸만한 게 없는데 예수 믿기 전부터도 제가 쓸만한 거 있다면 두 가지가 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의리가 강해요. 두 번째 제가 다른 사람보다 책임이 좀 강해 책임감. 많은 분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믿음일 수 있겠지 물론. 근데 저에게는 의리예요. 저는 당연히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도 지옥에서도 가장 악한 데 들어가서 제가 형벌을 받아도 전혀 변명하지 못할 그런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정말 사용하신다? 이거는 말도 평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께 이 의리 지키는 거, 그 감사, 이 감격함 그 저한테 주신 사명, 목숨 걸고 책임지는 거. 예. 네.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 콜린과 진행자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네. 기도 제목 대신에 이걸 여쭙게요. 네.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만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왕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이왕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을 증거하는 것이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놓고 끝까지 오지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오지겠으란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오지예수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오늘은 오지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걸 붙잡으면 우리는 오지겠으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 아들이
오직 예수를 만족하는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내에게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온갖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통해서도 오직 예수만 붙잡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도 보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럼요. 그럼요. 찔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찔렀을 때 바로 오직 예수 나올 그럼요. 수 있도록. 그럼요. 자판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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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예, 기도 제목. 네. 예.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2009년 11월에 출연했어요. 예, 네. 그랬어요. 제가 숫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이 평생 기도 제목 뭐냐고. 근데 그 평생 기도 제목 바뀌었다면 예. 제가 바뀐 거겠죠. 네네. 그때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저와 아내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예.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저의 평생 기도 제목. 11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아멘.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